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이른바 KP&I가 5월 25일 신임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현 이경재 조합장은 4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창명형 경영에 힘쓰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조합장 후보군으로 함어평에 오르는 인물은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과 태영상선 박영환 사장, 폴라리스 시핑 김한중 회장 등입니다. 후보 모두 해운 기업 오너들입니다.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은 3대 조합장이 컨테이너 선사에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29척의 선대 중 4척 정도만을 KP&I에 가입하는 등 기여도가 낮은 건 마이너스입니다. 태영상선 박영환 사장은 KP&I 설립 초창기부터 이사직을 맡아 외형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4선대 10척이 모두 KP&I에 가입해 있습니다. 다만 황해전기선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경재 현 조합장과 한국해양대 동기인 폴라리스 시핑 김한중 회장은 보험료 규모가 전체 조합원 중 5-6위권에 이를 만큼 기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KP&I 이사 경력이 짧은 데다 최근 들어선 회사 임원에게 이사직을 승계하고 직접 활동하지 않았다는 건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KP&I 조합장은 보수가 따로 없는 비상근 명예직입니다. 강한 책임감과 확고한 신념을 갖춘 인물이 이를 맡아 국적선사 권익보호와 한국해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